HMM은 HMM 프레스티지호와 HMM 인테그라도를 한꺼번에 투입하며 국내 기업의 수출입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부산항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한 이 두 척의 선박에 총 7,980TEU의 화물을 실었으며 화물 중 약 60%는 중견 중소기업의 화물로 채웠습니다. 국회에서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0월 26일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본업인 철강에 전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미 항로 물동량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통관조사회사인 피어스에 따르면 9월 아시아 18개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물동량은 177만 6천 TEU를 기록해 전년 대비 14% 성장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 성수기 수요에다 재고 확보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박근희 부회장은 최근 발생한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상품 인수에 별도 인력 4,000명을 투입하고 자동화 시설 확대를 통해 작업 강도를 낮추는 등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전체 집배점을 전수조사하고 택배기사들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열린 4대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이슈는 안전 문제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산항의 안전예산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외국 자본의 부산신항 잠식이 심각해 우리나라 기업의 비중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항만 물류기업 3방이 한국 경영인 증원이 선정하는 2020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대상 지속하는 경영대상 보고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세방은 3개년간 전사 물류창고 LED 교체 사업 완료, 지붕형 태양광 발전 사업 등 녹색 물류 활동을 위한 여러 방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원가 절감과 고수익 선박 비중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해양 프로젝트 추가 정산 확보와 자재비 절감 효과 등 일회성 이익에 반영되면서 영업 손실 폭을 크게 줄였습니다.